자, 지원이 복화 2의 8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다 같이 뭐뭐 하자, 그런 거예요. 네. 집에서? 뭐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밖에서 할 수도 밖에 있고. 나가지 말라고 한것 같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것 같아? 그건 아니고요. 아, 밖에 몰라, 일단.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나가서 할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라는 표현 중에서 하나. 우리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자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Let's Let's, 아이고. Have fun. Let's have fun. Let's have fun. 있고,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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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Let's have fun. Let's have fun. 자, 좋아요. 자, Let's have fun이 우리 다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라는 표현이 됐다는데, 그럼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일단 have fun부터 볼까요? Have fun의 뜻은 하나씩 볼까? 지원이가 알고 있는 have의 뜻은 우리 아나 나의 아 너의 너의는 이건데. 아 뭐였지? 이거 한번 읽어봐. Your Your 이게 너의고요. 나의는 마이고 나의는 그렇지. 마이. 그냥 무명 나를 나타내는 거 나를 나타내는 거? 나를 나타내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 I가 있고, my가 있고, me가 있어. 이건 나는. 그럼 역시 너를 나타내는 너를 나타내는 거, 나를 나타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 너는 이란 뜻의 you. 너의란 뜻의 your. 너를 이란 뜻의 you. 가지고 있다. 그렇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가지고 있다는 제, 왜 이렇게 된 거지?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보세요. 그러면 뜻이 가지고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 우리 가지고 시간을 보내자는 뜻이 되지 않아요? 잠깐만, 그래. 선생님 설명해 줄게. Have의 뜻은 지원이가 알고 있다시피 가지고 있다라는 무슨 시지? 어떤, 아, 하다시. 이게 하다시라는 점이 중요해. 그 다음에 fun의 뜻은 재미. 재미. 그래서 얘는 무슨 시지? 어떤지. 어떤 시면 어떤 재미있는. 물론 fun은 재미있는이라도 있어. 그래서 어떤 시로도 쓰여. 근데 여기서는 재미란 뜻이야. 재미 fun의 뜻은 재미란 뜻도 있고 재미있는이라도 있는데 여기서는 재미란 뜻으로 쓰여. 그러면 어찌씨가? 어찌씨는 재미있게란 뜻이라면 하다씨도 아닐 것 같은데 뭐가 다른 분야 되는 어찌씨겠지. 어찌 논다 거야? 재미있게 논다. 재미있게란 뜻은 없어. 그러면 일단은 하다씨 아니고 어떠씨 아니고 무슨 어찌씨 씨다? 쏘라는데. 이름씨 아 이름씨라는 걸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 자,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뒤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지. 재미 재미를 재미를 갖고 갖고 있다. 근데 자, 우리 시간은 재미로 때울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have fun의 뜻은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재미를 가지고 있다. 재미를 갖고 있다 이 뜻이야. 재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재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재미를 갖고 있다는 we have fun. 우리가. 근데 대체 뭐지? 자, have fun의 뜻부터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어. have 네. fun의 뜻은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재미를 가지다인데, 그럼 우리말스럽게 좀 바꿔보면,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다니까 보내다, 이 뜻인가요? 그러면 여기 왜 타임이 없지? 뭐, have fun time, 이래도 돼. have fun time, 이래도 돼. 근데, 이거 그냥 생략한 거야. have fun, 즐거운 시간은 보낸다, 이 뜻이야. 그리고 얘가 하다시라는 게 중요해, 일단. 그래서 그럼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네. 재미를 가지다, have fun. 자, 그리고 have가 하다시고.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let's야, let's. Let's go. let's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다 같이 가자. 뭐 우리 다 같이 가자 하고 싶으면 뒤에 가다란 뜻을 가진 go를 그럼. 집어넣으면 되고. 그래서 let's만의 뜻은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란 뜻이야.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그리고 let's 뒤에 무슨 시를 집어넣으면
하다시. 하다시를다가 넣으면 여기다가 have fun 했듯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니까 let's have fun 했듯이 뭐로 바뀌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let's를 보고 let's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안하는 표현 할 때 let's를 쓰는 거야. 그리고 let's의 사용법은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을 집어넣으면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 하고 싶으니까 let's go 뒤에다가 가다라는 뜻을 가진 let's go go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우리 다 같이 가자 let's go let's go 우리 다 같이 뛰자 달리자 let's run run의 뜻이 뭐지? 달리다 무슨 시지? 하다시 하다시 잠시만 여보세요 아 제가 지금 수업 중이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8시 이후에 되는데 근데 이거 뭐 홍보하는 건데 전에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제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먹자 하고 싶네 Let's eat 그 다음에 지원이가 하기 싫어하는 거 우리 다 같이 공부하자 Let's study Let's study 오케이 여기 뒤에다가 말을 더 붙일 수도 있어 점심 식사 먹자 우리 다 같이 점심 식사를 먹읍시다 Let's 굿모디 Let's eat lunch Let's eat lunch lunch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자 그럼 저녁? 어쨌든 let's 뒤에는 eat lunch의 뜻이 뭐니까 점심을 먹다 그러니까 하다시 동어리 맞죠? 네. 그래서 let's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우리 다 같이 뭐뭐 합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봅시다 let's have fun let's have fun okay. 어, 이번에는 뭐뭐 이제는 뭐뭐 하지 말라는 거 나오네요 don't Don't go monkey. Don't monkey. Don't go. Don't go. Out. 어 어떻게 쓰지? U O T. 아, 세 사이드라는 게 아니지? 아 잠깐만요. 일단은 밖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안 생겼을 것 같아. 오 일단 오로 먼저 시작. T-I-S-R-S-I 소리가 틀리니까 지금 제대로 어디? 어디? 와!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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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Outside 이런 소리다 Outside 그러니까 쓰기는 어떻게 쓰냐 이놈 시키야 outside 여기 왜 outside라고 적혀요? 여러분 왜 이래? 바이러스 걸린 거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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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아 side 아 거의 맞췄는데 뭘 거의 맞춰? 아, 오, 유드 맞았는데. out 하면 바깥쪽이란 뜻이고 side는 쪽 방향이 뜻이야. 바깥 방향, 바깥쪽. outside. 아, 그럼 와우. 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아우, 아우. 잘 써 봐 그러면. 아, 이제 할 수 있어요. o u t out. out. s i side. d e. 됐어?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go의 뜻은 가다. 가다고 outside의 뜻은 밖으로. 밖으로니까 합치면 밖으로 가다. 밖으로 가다고 go는 무슨 시야? 하다시요. 자, 여기도 또 하다시라는 게 중요해.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번에는 뭐냐? 하지 말라고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부탁할 때 쓰는 표현. let's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 할 때 쓴다고요? 네? let's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 할 때 쓴다고요? 제안. 다 같이 뭐뭐 하자고 제안할 때 쓰는 거요. don't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하지 말라고 부탁할 때 쓰는 말이야. 맞습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Don't go. 가지 마. Don't go. 가지 마. Don't go. 밖에 나가지 마.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됐어? 네. 이번에는 앉으라고 부탁하는데 공손하게 부탁하네요. Please sit down. 네, sit down. 써볼까요? 전부 다요? 아니, 왜요? 수기 연습도 해야 되는 거야. PLESE. 그렇지. Please. SOT. RSUT. 다, please stop. 다음. DOYF. RWF. 아직도 YW. 자, 여기에 sit down이야, sit down. sit down 아니야, sit down. 아, 거의 맞췄는데. Please는 잘했어. EA가 가진 두 가지 소리. EA. 중에서. Please니까 E요. E. 그래서요, 얘 소리. Li. Li. 얘 소리. Please. Please. 요렇게 합치니까. Please. Please는 공손하게 부탁할 때 쓰는 거고, sit의 뜻은. 앉은 앉다 앉다야 무슨 시야 또 하다시요. 자, 오늘의 핵심은 하다시를 이용해서 다 같이 뭐뭐 하자,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 세 가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다 그럼 맨날 이제 계속 하다시만 나올 건데. 다운의 뜻은 아래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달. 아, 무엇,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sit down의 뜻은 아래쪽으로 앉다 라는 무슨 시덩어리. 아래, 아래로 앉다. 무슨 시덩어리. 하다시 덩어리. 하다시. please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 할 때 쓴다. 그냥 부탁이라기보다는 공손하게, 공손하게 부탁할 때 please 뒤에 뭐뭐 하다를 집어넣는다. Please 100달러. 우리 다 같이 뭐뭐 합시다 할 때 쓰는 건?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는 거요? Let's. Yeah. Let's 뒤에 무슨 시? Let's 뒤에 하다 시. 오케이. 뭐뭐 하지 말라고 부탁할 때 쓰는 건? Don't. Don't 뒤에 하다 시. 공손하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please 하다시. 뒤에 또 하다시.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제발 앉아 주십시오. Please sit down. Please 선생님 잡아줘. 선생님 sit. 잘못 썼어요. 왜요? 아까 전에 잘못 썼다고. 아, 선생님 please sit 저도 down. 선생님한테 공손하게 부탁할게. 뭐가 뭘 부탁할 거야? Please 2000달러. 오케이. 하다시를 안 넣어서 실패. 2000달러 어차피 안 거잖아요. 2000원 줄 거잖아요. 헤이. Let's 아니지. Please. Please. 조심. Please is. Please. 여기에다 뭘 넣어야 될까?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보자. Please sit down. 이게 조심하세요야? 아니요. Please sit down처럼 해보자. Please. 앉다 조심하세요. 또 뭐 그냥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딱 뭔가 조심하세요는 하다시가 아니는 거예요. 빨리 합시다. Please 그냥 하고 틀릴까? 하고 틀리는 게 낫겠다. Please go out. 아, 발음이 어떻지? Please. 하나도 모르네? 네. 하나도 모르네? 네. 그래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Please be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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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Be
수 있어. 너 도전할 때 맞을 때까지 할 거예요. 헤어볼라고 있잖아. Please be careful. 시. 오. Here. 뭐 말도 안 되는 거 쓰고 있어. 네? Care. Care. Fall. Fall. 아 비슷했다. 뭐가 비슷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봐. C O T R. 말도 안 되는 걸 또 쓰고 있나? 아 맞아. 어. 아. Care. Care. Fall. Fall. Careful. Careful. 써봐. C A L T 아니 O T F U R I N 아이도 틀려. 네? Careful이야. Careful. Careful. Careful인데. R C-A-R-T-E-F-U-L 카르테플이에요? 카르테플? 카르테플? 그래서 투가 도대체 왜 들어가나? Careful의 투 소리가 어디 들어가? Careful. 날 써봐. 그래, 이번엔 T만 빼자. T를 넣지 말고. T-A-R 아니지? 아니요. C A R E F U L. 오케이. 다행이다 이제 맞췄다. 자 아까 전에 please 뒤에 무슨 C를 집어넣으면 어떨 때 쓴다 했어요. 부탁할 때. 그냥 부탁이 아니고. 공손하게. 공손하게 부탁할 때라 그랬지. 네. 자 careful의 뜻은 조심. 공부 제대로 하나만 안 해왔는데. 네. 조심 아니야. 조심하세요. 조심스러워. 조심하다. 하는. 뭔 조심하다야? 조심하다는. 네. 무슨 시야? 어떤 시야?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야? 아, 비동사요. 그래서 여기 비를 써놓은 거라고요. 네. Be careful의 뜻은? 조심하세요? 아닌데. 조심하다. 조심하다. 아, 조심한다. 무슨 시 됐어? 하다시요. Please 뒤에 무슨 시 집어넣어야지 내가 공손하게 부탁한다 그랬어. 하다시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라고요. Please carefully 아니고 Please be careful이라고요. 네. 어, 오늘은 하다시를 사용해서 다 같이 하자. 제안할 때. 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공손하게 뭐뭐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careful은 유감스럽게도 조심하다가 아닙니다. 조심스러운이란 어떤 시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다시 어떻다 라는 하다시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네. 그래서 제발 좀 조심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싶을 때 뭐라고 그러고 있다?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이라고 말하는 거다.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Hey. 우리 다 같이 카트 놀이 하자. Let's play cards.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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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Hard 그러니까 D. Hard. Z. Cars. Cars.
뭐 오늘 sit도 틀리고 말이야, careful도 모르고 있고, cars도 틀리고, 어? outside도 틀리고. 선생님이 다 같이 주고 있어. play의 뜻은? 놀다. 무슨 씨? 하다 씨. play cards의 뜻은? 카드. 카드 놀이? 카드 놀이를 하다겠지. 어? 그러니까 무슨 시 덩어리야? 하다시 덩어리요. 그러니까 let's 뒤에 오면은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하다시 let's 뒤에 하다시 쓴 게 맞는 게 되는 거고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 됐겠네. 오케이. 우리 다 같이 밖에 나가자. Let's 밖에 나가자라고 했으니까 let's go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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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side가 아니고 outside. outside. 소리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소리가 무슨 글자 out 소리 나니까 out 쓰면 되겠네. 네. side 소리 나니까 side 쓰면 되겠네. 우리 다 같이 밖에 나가자. Let's go outside. Let's go outside. 우리 다 같이 조심하자. Let's be careful. careful. 우리 조심하지 말, 아, 조심하지 마세요. 조심하지 마세요. 조심하지 마세요. Don't. 오케이, don't be careful. 카드 놀이 하지 말아라. 카드 놀이 하지 마라. Don't play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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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용 잘하고 있어요. 응용이 뭐예요? 응용. 응용이요? 배운 걸 조금 바꿔서 또 써먹는 거.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다 같이 카드 놀이 하자 배웠는데. 카드 놀이 하지 말아라도 배웠잖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할 수 있을까? 쓰기 시험 잘 치세요.